이 레미안 원펜타스, 요 레미안 원펜타스가 지금 자녀 세대가 50가구가 나왔거든요. 이 50가구가 나온 게 부정 청약 때문에 지금 50가구가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이 레미안 원펜타스, 제가 항상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들 보면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. 디자인도 좀 비슷하고 뭐 색감도 좀 비슷한데, 요 레미안 원펜타스를 좀 지나가면은 그래도 좀 디자인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. 후분양 단지라 그런지 디자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대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외관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그 타워맨션, 그 고급 맨션 그런 아파트들로 좀 구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아파트인데, 여기에 50가구가 떴다라고 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, 뭐 물론 뭐 거기까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무순위 청약까지 넘어갈 수 뭐 안 넘어갈 것 같긴 한데, 그 기회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있는 거고요. 규모는 1000세대는 되지는 않는 정도의 뭐 중형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641세대 정도 되고,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 292세대. 그래도 요 세대수 대비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꽤 나오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. 6개 동이고요. 총 35층 정도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일반 분양 주택들 보면 59제곱미터부터 191제곱미터. 그러니까 소형, 중형, 그 다음에 중대형, 대형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도 저희 유튜브 그 구독하시는 분이 요거 관련돼 가지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요거 말고도 원베일리도 여쭤보시고, 그리고 신반포 2차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지역 반포 일대에 있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요 아파트들이 요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여기에 지금 그 물량들이 지금 나왔다. 50가구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 자녀 세대가 나왔는데 50가구나 나와가지고 여러 뭐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면, 지금 여기에 이제 총 그 178가구 정도 여기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. 예, 그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9만 3천 명 정도가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. 거기에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나 발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평균 경쟁률이 527대 1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. 여기서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인데 137제곱미터.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가점이 그나마 좀 낮겠죠. 그리고 대부분의 가점이 70점 이상 정도 되는데,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지금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도 한 20억 정도가 싸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. 여기에 자녀 세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게 특별 공급에서 29가구, 그다음 일반 공급에서 21가구 정도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보면은 일단은 분양가를 무시하고 내가 당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넣으셨던 분들도 있겠죠. 근데 막상 보니까 이거 분양가가 너무 내 사정하고 너무 안 맞는다. 너무 높다. 그리고 내가 여기 이제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,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. 그리고 뭐 본인들이 뭐 주식을 하던 어떤 예금을 하던 사업을 하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이 후분양 단지다 보니까 선분양하고 다르게 이제 잔금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. 당첨되고 나서도 그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 기간들 뭐 이런 게 짧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한에 대한 그 부담이 되는 거죠.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그 납부를 할 수 있을지, 요거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. 그리고 분양 청약,
전수조사 한다고 그랬거든요. 앞으로 이제 이거 청약에 대해서 전수조사. 왜냐하면 이 부정청약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가점들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부양가족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세대에다가 넣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숫자를 더 늘려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부모님하고 부양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주소들을 다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겁을 좀 먹고 포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포기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 버틸 대로 버티겠죠. 전수조사 한다고 해도 이거보다는 뭐 잔금 납부에 대한 기한, 그다음 실거주 의무, 그다음 높은 분양가. 분양가가 뭐 시세 대비에 저렴하긴 해도 그래도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. 뭐 물론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돈이 많이 계신 분들도 서울에 많이 있고 강남에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요 분양가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본인이 전세에 살고 있는 곳에서 전세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기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서 딱딱딱 맞추지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서 이런 50가구가 나왔다라는 거죠.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78가구 중에 50이니까 거의 뭐한 25%, 뭐30% 정도의 그 물량이 나온 거니까 뭐 물론 요 뒤에 있는 이제 순서대로 예비자들 있잖아요. 요 분들에게 이제 배정이 되겠죠. 그리고 마무리되고 나서 국토부 현장 점검된다라고 하는데 요 안에서도 이제 예비하신 분들이 뭐 굉장히 많으니까 이 50가구 정도는 뭐 소화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뭐 해당 관계자 같은 경우도 무순위 청약까지는 가지 않고 예비 계약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뭐 높은 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넓은 가격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될 가능성이 있고 요 59제곱부터 84제곱미터는 뭐 충분히 소화가 되겠죠. 예,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트라인이 높아서 위장 전입 뭐 이런 것들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. 예, 그래서 뭐 예비 당첨자들에게 뭐 넘어가면서 마무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그 내용이 의미하는 거는 이 강남에서 높은 분양가도 소화도 되긴 하지만 그 소화 과정 안에서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잔여 세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분양 시장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상품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서울의 중심지를 좀 벗어난 곳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분양 계획들을 세울 때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또 반대로 또 해석하면 수요자들도 이 분양가의 그 흐름에 이렇게 잔여 세대가 나왔다라는 거 보면 무조건 분양만 볼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청약자의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뭐 조합원으로 자격을 받아서 이 단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뭐 미리 뭐 주택을 마련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요. 아니면은 뭐 기존 주택에 뭐 이렇게 연차가 좀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좀내집 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요 후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
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